모닝와이즈 뉴욕 통신원 이희양입니다. 저는 지금 맨하탄 이스트 할렘 사고 붕괴, 건물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뉴욕은 12일 밤 6시 30분을 지나고 있고요. 이 사고 발생 10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사고 건물 붕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는 어느 정도 진압이 됐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과 네. 소방 당국, 그리고 가스 누출 사고를 조사할 만한 이 커넥슨 가스회사가 나와서 지금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60명 이상으로 집계 중입니다. 현재 실종자가 수십 명이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붕괴된 건물은 주거용 아파트라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에 1.6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하는 목격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목격자들은 순간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폭발 당시에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이 뉴욕 맨하탄 지역이라 9.11 테러를 경험한 뉴욕 시민들은 많은 충격과 혼란에 한때 빠졌습니다. 폭발 사고 15분 전쯤 이곳에서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됐다는 증언에 따라 현재 사고 원인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 중에 있고 아직까지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FBI는 현재까지는 테러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맨하탄 월가 중심가로부터는 3km, 그리고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32가로부터는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한인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뉴욕 청영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모닝와이즈 뉴욕 통신원 이희양입니다.